영산회 귀불도에서 서서 설법하는 부처님의 시원이 된 보물 1278호 상주 북장사 괴불이 16년 만에 바깥나들이에 나섰습니다. 13m가 넘는 대형 괴불로 웬만한 박물관에선 전시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온전하게 괴불을 다 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볼만한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리나 기자가 소개합니다. 컨테이너에서 성인 남성 여러 명이 거대한 두루마리를 힘겹게 옮깁니다. 두루마리를 옮겨놓은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두루마리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며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하는 느낌의 높이 13m 이 괴불은 보물 1278호 상주 북장사 영산회 괴불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상주 북장사 괴불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전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실내 전시가 쉽지 않은 북장사 괴불은 2000년 통도사 성보박물관 전시 이후 16년 만에 진본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사찰에서 행사 때만 걸리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저희 괴불전에 상주 북장사에서 소중한 이 괴불을 출품해 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괴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펼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폭 8m, 높이 13.3m 북장사 괴불은 거대한 크기 외에도 화려한 색채와 꼼꼼한 세부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사찰 야외 의식에서 주전불로 사용된 괴불은 영취산에서 앉은 모습으로 설법하는 부처님이 대부분이지만 북장사 괴불을 기점으로 17세기 후반부터 이처럼 서 있는 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서 설법하는 영산회상도의 기점이 되는 상주 북장사 영산회 괴불도. 문헌에 따르면 1688년 조성된 북장사 괴불은 가뭄의 위기 때 기우제에 모셔졌으며 그때마다 비가 내려 민중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님이라는 명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많은 불자들이 참배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0일부터 북장사 괴불 전시와 함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를 주제로 불교 회화실을 개편하고 선조들의 신심과 염원이 깃든 불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반야용선도와 자비를 얻고 재난을 벗어나길 염원하며 조성된 불화들을 선보입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가 영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엄을 조금 풀었더니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거와 연계해서 박물관에서도 그러니까 불교 회화실에서도 소원을 들어주는 여러 불교의 존상. 특히 지난해 한 경매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18억 원에 사들인 보물 1240호, 의겸등필 수월 관음도와 보물로 새롭게 지정된 고려 500나한도, 16나한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린 불교 테마전 상주 북장사 괴불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는 11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